안녕하세요. 엑소오투유입니다.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오전 10시 9분경에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지금 오키나와 근해에서 최근에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난세이제도 이쪽에 지금 대폭발을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명한 지진 전문가분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신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도 위험할 수가 있고 일본에도 큰 피해가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 4월 7일부터 그 대만에서 시작된 지진이 이제 그 연합군을 거쳐가지고 구마모토를 계속 군발 지진으로 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코쿠라든지 이 간사이 지방과 주부 지방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기존의 일본의 지진 상황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양상을 띄고 있죠. 이렇게 지금 일본 전역에서 대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올림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 세계 끝까지 민폐 국가로 남고 싶다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민폐 국가인데요. 공공의 적. 아주 그냥 정말 악의 축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키나와 근해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 뭐 도카라 열도라든지 이 난세이 제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바운더리 내에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그라미 내에 있는 이 난세이 제도에 프랑스 해군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박해가지고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프랑스 해군은 또 무슨 죄입니까? 괜히 또 일본이 와가지고 이거 지진 때문에 무슨 사고 날수 있는 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계속 지진이 나는데요. 오늘 또 오키나와에서 지진 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그 5월 11일부터 군사훈련을 그 일본, 프랑스, 미국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또한 올림픽 성화봉송을 지금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올림픽 성화봉송에 대해서 지금 이 이제 그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나가사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좀만 더 여기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가사키 한이 정도에 있죠. 큐슈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가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쿠오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성화봉송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하겠다. 뭐 우리는 뭐 사람 소리도 안 지를 거고 마스크도 꼭 쓰고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군중들도 얘기하고 다 서로 조심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그 후쿠오카현에서 성화봉송에 대해서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심각하다 이거죠. 그 성화봉송은 못한다. 11일에서 12일 정도에 이제 후쿠오카에서 성화봉송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가사키현 큐슈에 이 호쿠부 큐슈의 나가사키현부터 이제 그 사가현 후쿠오카현을 돌게 되는데 그냥 점화식만 하고 우리는 성화봉송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상황이 정말 매우 위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보세요. 이 큐슈에 지금 구마모토에서 계속 지진이 연발로 나고 군발로 나고 있는데 이 군발 지진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여기 지금은 지도를 제가 좀 아주 크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큐슈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구마모토에서 계속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월 6일에는 이 미야자키현에서도 났죠.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계속되는 지진들이 근데 어떻게 여기 이 나가사키에서 성화봉송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지진이 이 구마모토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미야기자키현 북부에서 났죠. 근데 여기서 나가사키에서 지금 성화봉송을 한다니 말이 되나, 말이나 돼. 아니 도대체 그 성화봉송하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냐, 무슨 죄고, 그 사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고요 지금?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실무자들과 이 정치인들 간의 어떠한 괴리가 많이 있어요.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보십시오. 후쿠오카에서 우리 거기 성화봉송 못한다, 점화식만 하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금 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지금 여론도 그 SNS 상에 그 올라온 글들이라든지 실제 그 여론조사한 것들을 보면 한 8, 90%는 다 반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일본의 그 올림픽을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제 올림픽 기간 중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 얼마 전에 그 나마시에서 지진 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바라키현이라든지 계속 지금 지진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쿄 근해에서 지금 근처에서 지금 수도 직하 지진이 만약에 나면은 도쿄 올림픽 그 기간 내에 이 도쿄도 이 미나미 간도에서 수도 직하 지진과 후지산 폭발이 만약에 도쿄 저기 그 올림픽 시기에 나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올림픽 역사상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을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고 상처를 입으시겠어요. 정치인 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즈오카라든지 야마나시 후지산 쪽으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고요. 이 후지산 쪽으로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사가미 트러프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다 지금 도쿄도에서도 지금 지진이 나서 지금 나마시에서 지진이 났죠. 그럼 이바라키현에서도 또 지진이 나고 있고요. 후쿠시마, 미야기, 이 근처에서 계속, 그 다음에 나가노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가지고 신발지진인데 그 미나미 간도 전역으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과거 태평양 전쟁에서도 일본 국민들을 희생자들로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계속 벌여가지고 결국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사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폭탄까지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따라와라고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지진이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팬데믹도 있고요. 일본 정부의 정말 합리적인 좋은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